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법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런 책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책이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아, 책은 아직 못 읽어봤고요. 네네. 책 제목은 워낙 유명해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잖아요, 뜻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시몬 페레스가 쓴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큰 꿈을 꾸고 예, 더구나 그 네. 꿈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네. 오늘 그 산 증인이 계셔서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성경의 맥과 핵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허계영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간 영양사로 일하다가 선교지로 부름받은 대만의 허계영 선교사. 유방암 투병 중에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체험. 영양사 교육과 성경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의 맥과 핵 출간. 어려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데 교제를 통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길 소망하는 허계영 선교사의 삶과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선교사님 너무 고우신 분이 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만서 계시다고? 네네. 대만에서 앞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조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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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허계영 선교사고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원치 않게 추방이 되어가지고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또다시 10년을 보낸 선교 20년 차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20년 차신데 이렇게 젊으시면 아기 때 가셨어요. 중국서 쫓겨나셨군요. 네. 중국에서 10년, 대만에서 네. 10년, 20년 차 선교사님이신데 네. 지금 대만에서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부부가 주로 하는 사역은 대만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런 책도 나오게 된 거고 한데요. 네. 그런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 교회에서 직접 다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남편과 함께 대만의 갈멜산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함께 개척을 해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 현지인들을 위한 네네. 교회로. 아. 네. 자, 지금 말씀은 이 책인데 성경의 네. 맥과 핵. 오. 대만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 네. 예, 쓰는 책이잖아요. 네. 너무 귀한 책을 만들고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네. 저는 원래 세 가지 절대 안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왠지 예. 첫째는 영양사고 둘째는 목사 사모 네. 셋째는 선교사예요. 야. 근데 결국은 다 됐거든요. 영양사 하시고 사모님 되시고 선교사 네. 되시고 예.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막 책상에서 썼다면 절대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만에서 그 함께 남편과 함께 그 목회자님들을 도와가면서 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네. 과거 영양사 시절에 제가 그 영양 교육 담당이었거든요. 아,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면서 영양 교육 재료들을 막 개발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되살려서 어머. 이렇게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영양책 같은 책을 만드신 거네요. 네. 교재로. 혹시, 네. 예, 혹시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신학 그것도 아니신데. 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그렇게 썩 헌신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었지만 네. 주님을 향해서 헌신도가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실 이지망으로 식품영양학과를 갔기 때문에 나의 전공은 이쪽이 아닌데 막 하면서 영양사를 안 하겠다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즈음에
취직이 다른데 안 되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전공 살려서 네, 전공 살려서 병원 영양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네. 그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취업이 되었어요. 아. 근데 제가 영양사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그냥 단지 급식 관리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까 영양 교육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교육의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한민국에 당시에 없었던 그런 좀 다채롭고 네.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 그 활기가 있는 네. 예, 그런 교육 자료들을 제가 스스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들이 전국의 보건소나 병원들, 뭐 네. 대한영양사회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서 사용이 되고 예 그랬었거든요. 야. 그러면서 제가 한 3년쯤 되었을 때 네. 아무래도 직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일이 없을까 네.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마침 당시에 치과대학을 다니는 제 남동생이 네. 초청장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의료선교회라고 네. 의사선생님들이 만드신 그런 선교단체에서 이제 의대생, 당뇨대생, 네. 치대생 이런 사람들에게 그 초청장을 보낸 거죠. 네. 이번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첫 선교였어요, 그게. 네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단기 선교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초창기에 그런 초청장을 받고 제 남동생은 이거 눈 하나 가봐 하면서 툭 던져주더라고요. 남동생은 던지는 역할이었군요. 네. 자기는 공부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 아프리카 몇 박 며칠 얼마, 뭐 중국 몇 박 며칠 얼마 뭐 하면서 네. 막 쫙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대만 9박 10일 2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다. 싼값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예. 라고 아주 불순한 동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준비 모임이라는 걸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저만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왔지 네. 다들 너무 성령 충만하고 이 선교에 대한 헌신도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소개하는데도 왜 오게 됐냐 막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충 얼버무리고 막 하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저랑 비슷한 그런 동료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제 친구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친구 동생도 장로님 권사님 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똑같은 수준의 네,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국악과 전공이었고 네. 향피리를 그렇게 부는 친구였는데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친구도 막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네. 대만 원주민들 앞에서 저녁 때마다 이렇게 막 향피리 불면서 박수 쳐주니까 그게 재밌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얼떨결에 해외여행하러 갔고 네. 그랬는데 이게 의료 선교다 보니까 오전 오후에는 의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주축이 그쵸. 되어서 진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기도팀, 전도팀 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데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진료를 하겠어요? 네. 아니면은 뭐 영성이 안 되다 보니 기도해주기도 그렇고 네. 전도하기도 그렇고 해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한 역할이 약사였어요. 약사가 뭐냐면 약을 싸는 역할. 약사. 네. 그래서 약품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약봉투에 풀칠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도 병원에서는 나름 전문가인데 네. 전문직인데 이렇게 단순 노동만 한다는 게 네.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저도 제 전공을 살려서 여기서 도울 수 있는 일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네. 너무 신기하게도 한 5분 만에 당뇨병 환자가 두 사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중 통역을 거쳐서 네. 식사요법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막 이중 통역 거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얼마나 전달이 됐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5분 만에 하나님이 그쵸.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다니 네. 그래서 너무 그 놀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
그 대만 전역에 10개 팀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양명산 수양관이라는 데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2박 3일간 선교 대회,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선교 보고 대회를 하는데 우리 팀에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다른 팀들은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그 성경의 오셨군요. 네, 기적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선교 보고 대회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죠.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해처 모여를 다시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팀과만 친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팀을 섞어서 새로운 팀에 가서 좀 사겨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팀에 갔죠. 그랬더니 우리 팀의 그 조장을 맡으신 전도사님이 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시키시는데 이분이 공수부대 장교 출신에 그 아직 군대물이 안 빠지신 제대를 하셨지만 예, 그런 분으로 자기소개를 시키시는데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막 하면서 마치 취조하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전도사님 뭐지? 너무 첫인상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현재 저의 남편입니다. 그건 반하신 건 아니신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광고를 또 하시기를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오늘은 선교에 대한 그 콜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가 데려간 친구 동생 향필이 걔랑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일어서지 말자. 이거 위험한 순간이다. 네. 그래서 굳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콜링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라별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갈 사람 일어서세요 하니까 기도하고 있었지만 다 느껴지죠. 우르르르 일어서는 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갈 사람 일어서세요. 우르르르. 필리핀으로 갈 사람 일어서세요. 우르르르. 이제 제 생각에는 나올 나라가 다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저와 친구 동생 향필이만 둘만 남고 다 일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일어설 수 없는 거라서 끝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끝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없는 나라 있는 나라 다 부르시더니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당시에 한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번엔 멘트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갈 건 아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 사람 일어나세요. 거기엔 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의 부담을 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 그 선교 대회장이 천정이 굉장히 높고 하얀색이었고 굉장히 큰 천장이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그런 헌신입니다. 라고 제한적인 헌신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헌신인 줄 모르고 그랬던 거죠. 모르니까 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 가득히 하나님이 활짝 웃고 계신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마지못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를 하시는데 어젯밤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니까 반드시 선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2년간 전문인 선교 훈련을 이제 할 건데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2년간 그것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낚였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후회를 했죠. 참고로 그 향필이는 끝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야,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배신자라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배신을 하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성경훈련을 2년간 받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 성경훈련원에 입학 원서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자기소개서, 간증서 뭐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걸 다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하니까. 또 순종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막 이만큼 준비를 해서 다 내고 이제 입학식 날 갔습니다. 네. 가면서 그날 일어난 120명이 다 와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12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 포함. 와.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순진했어 또 하면서 막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그 이렇게 두껍게 준비한 입학 원서가 아까워서 이젠 다녀야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2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혹시 12분 가운데 지금의 남편 목사님도 계신가요? 저희 남편은 당시에 그 선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따로 방을 구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회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선교 훈련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10시에 이제 학생들이 다 간 다음에 그때 치우고 이불 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훈련원생들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침 그 선교훈련원의 12명의 반장이 제 친구 반장이 저와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가려면 그 친구가 빨리 정리하고 가는 걸 도와야 되잖아요. 네. 반장의 주의 역할이 설거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설거지하는 걸 저도 막 옆에서 도왔어요. 네. 그랬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이 그걸 지켜보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거지를 끝까지 다 하고 가는 아주 헌신된 자매구나라고 오해를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화요일은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제자훈련 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뭐 반편성이며 이런 걸 다 총괄했었죠. 네. 그런데 네 학기 동안 제자훈련을 받는데 매번 반편성이 됐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만 2년간 계속 그 우리 남편 반인 거예요. 뜻한 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 반편성 안 해주고 이랬냐 했더니 내 양을 쳐서 잡아먹으라 말씀을 실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데요. 네. 이 선교훈련을 마칠 즈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1대1 면담을 하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매의 인사가 있으셨어. 그래서 여러 팀을 성사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신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 마디가 개영자매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애매할 게 없는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조문철 전도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사 사모 선교사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지혜롭게 대응을 하신 게 아니 선교 훈련을 2년간이나 받은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일주일간 기도를 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간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네. 근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두 분이? 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저희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서 4박 5일 예비군 훈련을 가면서 이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간 거였어요. 연결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본인은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뭐 이랬대요. 근데 저는 일주일간 기도해도 별 감동이 없었고 이제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죠. 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제가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 설득력이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백문백답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안 된다고 해야지라고 철저히 그 예비 답안을 다 준비를 해갔는데 역시 처음에 몇 가지는 제가 준비한 것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네.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개영자매는 배우자를 고르는데 제 1 조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정답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아 이거 제대로 낚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신앙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하지만 정말 타고난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네. 그런데 조전도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좋아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못해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라고 받아치지? 네. 막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쪽 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저희 남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둘만 얘기하라고 남겨놓고 가셨어요. 네. 아, 저는 이제 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싫다는 표현을 암묵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도 계속 안 하더라고요. 이걸 한 5분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집에 못 가겠다 네. 싶어가지고 제가 딱 고개를 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고개를 들고 딱 쳐다봤더니 네. 저희 남편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더 싫어졌어요. 어떻게? 야. 그리고서 전도사님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또 막 계속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남편이 불독 작전으로 정말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만나달래요. 네. 그러면은 그렁한 눈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네. 뭐 소개팅을 받거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냥 다 거절을 네. 칼같이 하는데 이분은 주의 종이잖아요. 네. 주의 종한테 상처를 입혔다가는 제가 하나님한테 평생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곡하게 계속 거절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게 내숭인 줄 알고 예, 저희 남편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불독 작전으로 한 번만 더 만나달라 한 번만 더 만나달라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네. 이게 거의 1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계속 끌면 안 되잖아요. 네. 확실하게 제가 뭐 예스나 노우를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뒤에. 네. 네. 하나님 정말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세요.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걸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시면 그것도 몇 월 며칠까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내일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사랑의 감정은 안 생겼으니까 네. 당장 하루 만에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막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막 하면서 네, 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죠? 제 책임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는데 에이. 그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였어요.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그게 떠올랐는데 이게 1년간 네. 그렇게 계속 만나면서 정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는 몰랐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번째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분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정이 들어서 이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네. 예. 하나님은 역시 최고의 배필을 붙여주셨구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기도를 조금 더 해볼 걸 어느 책이신가요? 네. 근데 저는 늘 지금 올해가 결혼 네. 3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아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는 결혼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비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있어도 내가 먼저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3년 전에 남편이 저는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남편이 대만에서 저 시골 오지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응급실에 그 시골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막 하더니 그 야간 당직의께서 이제 막 사진 보여주고 하면서 당신이 목회자라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겠다. 이 지금 뭐가 보이는데 이 정도면 폐암 말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걸 이제 다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이제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7년간 정말 그 남편이 공기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중요한 존재였는데 제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매달렸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왕비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남편 귀한 줄 알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마등같이 그림이 쫙 지나가는데요. 남편과 함께 그 막 호강했던 호강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긴 했지만 그런 순간보다 같이 막 선교지 오지에서 고생했던 장면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좋았던 순간보다 힘들었던 순간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귀하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남편과 함께 정말 어떤 오지라도 어떤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또 덧붙이기를 하나님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어요. 최고의 고백이네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제 뭐 그 폐농양으로 밝혀졌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신 거죠? 네,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뵀는데 분양실에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뭐 상품도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평탄되시죠? 목사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만에서도 대만의 현지 목회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나온 책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자료예요, 사실.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갖고 계신 교재가 있고 지금 제 옆엔 그래도 한 반 정도 두께의 워크북이 또 있어요. 여기는 또 스티커북까지 있고 좀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워크북은 그림도 있고 너무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 좀 한번 이 워크북이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저걸 좀 멋있지. 이건 책이고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를 또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신학을 안 한 평신도 사역자라는 생각에 늘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갈 때 선배 선교사님이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본인 영성관리는 본인이 해야 한다. 선교지에는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굳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매일 저의 영성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제가 모태신앙이고 나름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네. 했지만 이제 사역자의 마음으로 좀 전문가로서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이었는지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의 가르침도 받고 남편이 소개해주는 좋은 참고서들도 참고를 네.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학교 다닐 때 노트 정리를 하듯이 성경 노트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연대기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네. 제가 무식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연대기를 만들었어요. 야. 그럴 정도로 이제 막 도표도 만들고 와. 막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또 하셨네요. 네, 그렇게 오로지 제가 어려워서 네. 성경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 중국에서 저희 남편이 하던 사역이 뭐였냐면은 그 소수민족 교회 지도자, 교회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 재교육 사역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 10년 동안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신도인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밥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사역지를 대만으로 옮겨가지고 저희 남편이 또 비슷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원주민 교회에 소개를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좀 걱정이 되었던 게 남편이 졸음운전을 할까봐 저는 오징어다리를 뜯어주려고 옆자리에 조수석에 이제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남편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봤더니 아주 잘 가르치긴 했어요. 했는데 저는 과거 10년 동안 영양 교육 자료를 개발했던 사람이고 또 그 이후에 10년 동안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그 두 가지가 놀랍게 시너지가 제 머릿속에서 쫙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그림을 사용을 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도표를 사용하고 훨씬 효과적일 텐데 막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제가 막 보조 자료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남편한테 주면서 다음번부터는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세요. 최고의 돕는 배틀이네요, 진짜. 그렇게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당신이 개발한 거는 당신이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병신도인 내가 목사님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막 했더니 계속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다가 또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자료를 들고 그 자리에 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 앞에 설 때 제가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 실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처음 섰는데 목사님들이 제 이 자료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끔 어려운 질문도 막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대답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7년, 6년간 계속 사역을 해나갔죠. 그러면서 저희 사역이 성경 공부가 이제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저희가 대만의 전국구로 막 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4년 그 6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병원에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조기에 발견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병원에서 최악의 상황들을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죽음에 대해서 가끔씩은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깊이 그때 제대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그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나름 교만하기도 했었고 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 그리고 내 자녀 돈은 별로 없지만 내 돈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놓고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가장 절박한 게 시간이었어요. 아. 시간이 저한테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걸 놓고 와라 하시면은 네. 그냥 그것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깨달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풀 지프로 네. 뭐 이렇게 다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불로 태워볼 거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네. 집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타고 정말 남아있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랑으로 행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다라는 깨달음을 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랑으로 그동안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제 열심으로 그리고 제 성취감에 그리고 제 잘난 맛에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 기분에 막 했던 거예요. 네. 그걸 그때 제가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또 그때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다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네.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행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남아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이제 다시 조미수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선배 언니를 만났는데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내가 요즘 밤마다 남편이랑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불씨를 지피셨네요. 네.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만에서 돕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 이 성경의 맥과 핵이라는 책도 성경의 맥은 구속사,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쓴 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고서 그동안은 중국어로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한국어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언니랑 1:1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 언니가 딱 보더니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다 라고 하면서 팀을 만들었고 그게 첫 번째 성경의 맥과의 일기 팀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세미나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재로 나오면 좋겠다 해서 4년 전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책들이 지금 저희 손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좋은 게 교재만 있는 게 아니라 워크북이 있고 또 스티커가 있으니까 배운 내용을 다시 머릿속에서 각인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워크북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좀 다시 한번. 예. 워크북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하시는데 이걸 사실 혼자 붙이시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강의가 16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성경의 맥과 핵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공부한 것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볼 때 그때서야 잘게 되는 것처럼 책으로 교재를 공부하고 워크북을 하면서 참여해서 기록을 남기면 정말 내 걸로 남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 한국어판은 물론이고 뭐 중국어 본이 올해 또 출간된다고 또. 올 1월에 이미 출간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 대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대만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 대상으로도 해서 현재 본인 교회에서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들 그렇게 말씀을 같아요. 격려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렇죠. 아니 지금 다른 성경을 또 번역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요.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설교 의뢰를 받았는데 성경 본문을 당시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영어 본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봤더니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아재 개그도 막 섞어가면서 영어 아재 개그 네. 막 하면서 너무 쉽고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딱 내 스타일이야 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봤어요. 당시에는 디모데 후서, 전후서만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설교하러 가서 다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줬더니 그분들이 읽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분이 저한테 이미 한국어본이 나와 있어요. 라고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본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수준 있게 고급 단어로 잘 쓰셨죠. 네. 자연스럽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성경이라는 그런 중압감 때문인지 조금 딱딱한 그 다시 문어체로 네. 예 다시 위험 있게 쓰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원 저자의 그 의도를 한번 살려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아재 개그에 네. 저의 줌마 개그까지 넣어가지고 더 가미를 해서 네. 막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제 번역본만 보시면은 네. 안 되고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죠. 보조자료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신약은 다 완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약은 지금 예레미야 애가까지 네. 네, 번역을 했고 에스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그림 들 참 좋은데 그러면 네. 그림들은 선교사님이 요 부분에 요 그림을 넣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넣으시는 거예요? 네네 이 그림을요 저희 큰 언니가 미국에 사는데 그려준 거예요. 한 300장 되는 그림을 예 아이패드로 다 그려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준 그래도 거거든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런 그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네네 제가 대략의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림을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언니분이? 워낙은 미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막판에 영문과로 진로를 바꿨지만 그래서 전공은 하지 못했지만 언니가 취미로 늘 그림을 그려오던 차에 네. 이왕이면 성경에 관련된 네.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냐 라고 제가 설득을 했더니 정말 기도해가면서 영감 있게 그려준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남녀노소에 다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정말 달란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거를 그 이상으로 받은 만큼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쓰신 것 같아요. 이 공부하신 분들, 이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반응도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독후감이나 아니면 세미나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이 책을 읽고서 비로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야 성경의 맥을 잡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보람과 예, 그 보람을 느끼고 큰 격려를 받습니다. 야, 진짜 너무나도 귀한 자료를 네,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지금 선교사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뭐 신학교에서 꼭 강의 듣는 식으로 네. 너무너무 귀한 자료 감사한데 앞으로 더 기이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거 네. 혹시 뭐가 또 이렇게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의 맥과 핵책은 사실 선교지에 특화된 책이에요. 그치. 우리나라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림을 많이 넣어서 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선교사님들이 땅끝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자 네. 바람인데요. 중국어본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대륙에서 쓸 수 있는 간체본을 지금 준비 중이고 영어본도 번역은 벌써 다 완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의 꿈은 7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정말 땅끝에서 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쓰임받는 또 책과 선교사님 되시길 저희 또한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계영 선교사님. 네. 난 세 가지는 절대 안 하겠다. 영양사, 선교사, 목사의 아내. 그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참 신비하신 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런 또 은사가 있으셔서 성경을 귀하죠. 너무 멋지게 네. 책을 내셔서 대만의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우리들 또 도움 받게 되면 감사한데 맞아요. 앞으로도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함께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비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쓸까 네. 기대하면서 꿈꾸시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